입시를 향한 공부, 그 중심에 있는 수학. 많은 학생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보지만 흥미를 갖지 못한 채 무작정 공부하다 보니 쉽게 지치기 마련. 결국 넘기 힘든 장벽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저한테 수학은 정말 큰 산 같지만 꼭 제가 올라야만 하는 산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수학 하나 때문에 제 목표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야 되나? 네, 억울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높은 경지에 올라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수학이 조금 더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유경량. 꿈으로 향하는 길에 큰 장벽으로 느꼈던 수학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자신만의 공부 방법으로 노력해 이겨냈다는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쉽게 포기해버렸던 자신을 바꾸고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유경량의 공부법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언제나 밝은 이미지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경량은 친구들에게 늘 인기가 많다. 언니, 응? 우리 이상 스터디 퀴즈 준비 잘했어? 응. 언니, 응. 저 일요일 날 교수님 과제 했어? 아, 이상 과제? 응. 했지? 원래는 고3 때 수능을 봐서 다른 학교로 입학을 했다가 한 학기만 다니고 다시 반수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21살 때 입학을 했어요. 동기들보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해 지금의 대학에 입학했다는 유경량.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도 그녀가 다시 수능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심리학에 진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정시로 들어갔는데 심리학과에는 입학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과를 다니게 됐는데, 아, 그래도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반수를 해서 지금의 심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꿈. 그리고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다. 꼭 이뤄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개념 다지기부터 실력 완성까지 이뤄낸 유경량. 목표를 이룬 지금 자신이 얻은 값진 경험과 공부 정보를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데, 특히 수학 공부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에겐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며칠 후 도움을 요청한 친구에게 수학 공부를 알려주기 위해 유경량이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수미야! 안녕하세요. 어려운 문제는 바로 포기해버릴 정도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김승희 양. 저는 평소 수학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저 중학교 2학년인가? 중간고사가 13점? 이었어요. 엄마가 아, 찍어도 그거보단 잘 나오겠다 이러셨는데 진짜 찍고 그렇게 점수가 나온 거라 뭐라 마땅히 할 말도 없고 그냥 아, 너무 심각하다,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승희야, 수학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 일단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렇게 수업 듣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1학년 때는 그래도 해볼라 했는데 이제 2학년 가니까 너무... 근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알려주기 전에 네. 네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더 네. 먼저여야 될 것 같아서. 아, 제가 모의고사 그 시험지를 모아놨는데 근데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올라간지 내려갔는지를 좀 지켜보고 싶어서. 수학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공부를 해보려는 의지도 컸던 승양은 1학년 때부터 시험지를 모아놨다고 한다. 이 뒤에 오, 엄청 열심히 풀었는데 이거 여기도 이렇게 막 열심히 쓰고. 근데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도 너무 어려워서. 아, 문제를 응용하는 게 조금 네, 힘들구나. 네. 그랬군. 네.
좋아. 어떤 상태인지 잘 알겠어. 굉장히 민망해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시험지를 모아두는 게 좋은 게 나도 모아뒀었거든? 언니도? 근데 전 저만 모은 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야, 나도 1학년 때부터 반수 끝날 때까지 다 시험지를 모아뒀었어. 모의고사는 지금 전국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지표거든, 모의고사가. 그리고 성적표에는 사실 등급이랑 뭐 백분위 이런 것만 나오지, 너가 어떤 문제를 틀렸나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잖아. 네. 근데 아, 내가 이 파트가 약하구나 하고 그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하니까 시험지는 계속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네. 잘하고 있었어. 유경량 또한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성적과 공부 수준, 취약한 부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아, 내가 여기 왔고 지금부터는 또 어떤 과정을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확한 로드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 난 저 점수고 난 저 점수 보기 싫고 아,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이런 의미, 상징성의 의미로서 점수를 붙인 게 아니고 자신의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계획성 있는 하나의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계산 실수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틀려서 왜 틀렸지 했고 얘도 제가 보기엔 실수한 것 같고 계산 실수. 이 문제는? 이것도 세봤는데 제일 비슷한 거 115가 나왔었거든요. 아, 다 세고 계산하는 문제인데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었구나. 계산 실수를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가 봐. 그렇구나. 나도 그랬었어. 근데 계산 실수. 너도 보면은 지금 문제를 풀 때 막 깔끔하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데군데 풀잖아.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계산했던 게 어디 갔지 하고 헷갈려서.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1번, 2번, 3번 적어가면서 조금 했었거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차례대로, 순서대로 했었어.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헷갈리거든. 제 얘기네요. 맞아. 그래서 많은 애들이 계산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면 계산 실수하는 게 줄어들 것 같아. 사실 시험 볼 때는 막 마음이 급하잖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차분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검사할 때도 그거를 쭉 읽어보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는 것보단 그렇게 차례대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눈에 봐도 비교되는 풀이 과정. 계산 실수가 잦은 학생의 경우엔 순번을 매겨가며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만 바꿔도 수학 성적과 자신감은 상승한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막 푸는 경우에는 초반에는 빨리 풀진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검사를 할 때는 앞에 풀어놓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푸는 경우에는 검사까지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했던 방법보다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승현,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지를 보니까 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려움인 것 같아.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거를 조금 겁먹고 있어, 네가 지금. 확신이 없어요. 약간 풀 때. 나도 수학을 제일 못하고 제일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수학을 항상 두려워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 항상 선생님이 옆에 계실 순 없는 거잖아. 근데 나는 선생님이 항상 옆에 계셨어. 나는 항상 내 옆에 선생님을 두고 공부를 했었거든. 어떻게 했었냐면 짜라라라란 짠! 나는 인강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 네. 그래서 인강 선생님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있었어. 그래서 인강 그랬었어. 그래서 이 강의에 있는 Q&A 게시판을 많이 이용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유경량은 문제를 풀 때 이해되지 않은 개념이나 모르는 풀이가 있다면 곧바로 질문 게시판을 이용 능동적인 자세로 공부했다. 온라인 강의 들었던 거를 예시로 보여주면 물론 수열이니까 다항식, n에 관한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런 꼴이에요.
네, 이런 기본적인 개념 외에도 이 선생님이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거야. 아. 그게 바로 이렇게 내가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놓은 부분이거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선생님도 이렇게 부분 분수라고 하면서 이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 놓으면서 완벽하게 나만의 수학 개념 노트를 만든 거지, 이 교재로.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익혔잖아. 그래서 나는 꼭 개념을 익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개념을 응용한 문제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알고 이해했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한 거지. 아, 네. 개념 배운 걸 까먹지 않고 바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래서 여러모로 확실히 개념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이어서 나는 꼭 개념을 익히고 나서 문제를 풀었었어. 네. 유경량의 수학 자신감을 올리는 개념 다지기. 먼저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한 개념의 원리와 증명 과정을 추가로 교재에 정리. 이때 무작정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흐름을 파악하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곧바로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자신이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데, 한번 푸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풀이를 익히는 것이 포인트다. 저는 학생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강을 들으면 공부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한 시간씩 60일,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꾸준히 뭔가를 채웠어.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양으로 보이니까, 아, 나 이만큼 해냈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강의 인강을 들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50시간에서 60시간의 시간이 더, 자기가 노력하는 시간이 덧붙여져야지만이 실제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져요. 그런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라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잖아. 근데 나는 문제를 풀 때만큼은 선생님을 멀리 떨어뜨렸어. 선생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 왜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시잖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딱 갑작스런 멘토의 행동에 당황한 멘티. 흔히 학생들은 문제 풀이 방법을 익히기 위해 풀이 강의를 듣지만, 유경량은 풀이 강의를 다르게 활용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멈춰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대신에 내가 못 푼 문제들만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참고해서 들었었지. 이 문제는 뭐 같이 n제곱이니까 차수와 n제곱 차수니까 3분의 8.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우선 좀 빼두자. 빼두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 4분의 1이 나왔어. 4분의 1.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문제는 내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이 가운데 문제는 못 풀었잖아. 그러면은 다시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한번 보는 거지. 이렇게 쭉쭉쭉쭉.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본 후 모르는 개념을 알기 위한 용도로 풀이 강의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놓쳐서 문제를 못 풀었는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아, 내가 이 개념이 부족했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거지. 한 번 더. 제가 수학 문제를 끝까지 못 푼다고, 그러니까 되게 약간 좀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언니도 수학이 제일 약하다고, 성적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수학을 포기하기보다는 좀 더 해야겠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멘토링을 받은 후 승희양의 수학 공부 도전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수학과 친해지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 지치지 않는 선에서 공부의 양과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예정이다. 그리고 개념이 약한 승희양은 멘토가 알려준 대로 강의를 들은 후 예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봄으로써 개념을 익혔는데,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니 성취감 업! 점차 두려움이 사라졌다. 며칠 후 2차 멘토링이 있는 날. 제가 오고 싶은 학교인데
그 유경 언니도 여기서 여기 다니고 계셔서 오늘은 여기서 제가 수업하고 싶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멘토링 했었잖아. 네. 하고 나서 해보니까 어땠어? 포기하기보다는 개념 쓰면 되는 거 아니까 두세 번 더 해서 쉽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혼자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건 없었어? 이거 그냥 기본적인 건 프로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냥 조금 더 어려운 거 풀라고 했는데 조금만 바뀌어도 잘 못 풀겠어서 못 풀어서 좀 그랬어요. 개념을 조금 더 응용해서 풀면 이제 어려웠던 거지. 네. 맞아. 사실 수학은 중요한 게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네. 문제를 푸는 게 좋은지 내가 문제 풀이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줄게. 네. 짠! 이게 내가 공부했던 교재랑 연습장들인데 네. 이렇게 내가 공부했던 교재 보면 이렇게 색색깔의 친구들이 붙어 있는데 네. 내가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친구들이야. 글씨도 써있고 그러잖아요. 뭐가 좀 특별한 거예요, 이 인덱스들이? 나는 이 인덱스를 어떻게 네. 썼었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풀 때 네.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바로 풀리는데 네. 어려운 문제들은 솔직히 잘 안 풀리잖아.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이 포스트잇에 문제 2번이라고 쓰고 한 번 풀 때마다 별이든 뭐 세모든 동그라미든 하나씩 그리는 거야. 네. 유경영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틀렸거나 몰랐던 문제에 인덱스용 메모지를 붙인 후 풀이 횟수를 표시,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풀었다.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한 번에 안 풀릴 수도 있잖아. 그런 애들은 짝대기를 그은 다음에 내가 다음에 풀어서 그 문제를 맞췄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빨간색을 여러 개 표시를 했어. 근데 내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 정말 고난도 문제들이라던가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짝대기를 한 다음에 답도 빨간색 볼펜으로 적었고 내가 혼자서 못 풀었으니까 선생님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그렇게 해서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구나 하고 해설 방법을 우선 이해했어. 아, 그리고 내 인덱스는 네. 여기에 뭐 문제 몇 번 풀었다 별 표시 말고도 네. 여기 하나가 더 있어. 한번 열어볼래? 해설? 문제에 대한 해설? 근데 이 해설은 내가 아까 여러 번 풀어도 못 풀었다던 빨간 볼펜으로 답을 쓴 문제들에만 이렇게 해설을 써놨어. 그럼 선생님 해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으시는 거예요? 아, 아니야. 내가 이해 못한 부분들만 그 부분만 딱 받아서 썼어. 아, 이해 못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써서 포스트잇에 붙인 이유는 첫째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이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면은 내가 포스트잇에 쓰면서 한 번 더 해설을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었어. 난. 틀린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공부 성취감을 얻었다는 유경량. 풀이 반복할수록 문제를 분류하고 풀이 힌트를 적는 등 메모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복습 방법으로 문제 유형을 익히고 풀이 응용력을 키워나갔다. 학생들이 단순하게 복습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가 막 정말 정열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지부지 되고 야 빨리 끝내야지 허겁지겁. 아주 간단한 건데도 놓쳐버리는 경향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인덱스를 붙여놓으면요. 본인이 아는 거는 정확히 아는 거는 또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복습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으로 복습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인덱스에 의한 복습의 효과가 이렇게 시간 단축, 시간의 효율성을 이용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조금 요즘 문제 푸는데 힘든 단원이나 그런 거 있어? 미적분. 미적분이 많이 힘들어?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너가 어려워하는 그 미적분 파트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공식이 어떻게 문제에 직접적으로 응용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알려줄게. 네. 그러면 미적분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인 극한부터 알아야 되잖아. 네. 수열의 극한이란 거는 수열이 계속해서 커져나가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 문제의 경우에는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극한값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할 수 있잖아.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푸는 공식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이 세 가지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 간의 관계로 나뉘어. 그래서 첫 번째에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의 공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n이 1일 때 3분의 4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야. n이 2일 때는 분모는 4고 분자는 10이 되겠지. 그리고 n이 3일 때는 20이 되겠지. 분모는 하나씩 커져가는 데 비해서 분자는 엄청 빨리 커지잖아. 분자가 훨씬 빠르게 가니까 얘는 극한값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돼. 첫 번째 공식은 이해됐어?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야. 이 경우에는 둘 다 n의 제곱이잖아. n의 제곱이기 때문에 커지는 속도가 비슷해. 이런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분모의 개수는 3이고 분자의 개수는 8이기 때문에 3분의 8이라는 답 나온 거야. 네, 1번보다 조금 더 쉬워? 훨씬 쉬워요. 훨씬 쉽지? 네. 그래서 이번 공식이 훨씬 더 쉬워서 아마 기억하기에도 편할 거야. 3번은 1번과는 반대야.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작을 때. 지금 분모는 몇 차? 얘는 3차예요. 그렇지, 3차지. 분자는? 1차. 1차지. 그러면은 분자가 커지는 속도가 빠를까?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빠를까? 분모요. 그렇지, 분모 이렇게 커질 때 분자는 조금씩 커져나가겠지. 그래서 얘는 점점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점점 수가 작아질 거야. 그렇게 해서 수가 작아지다 보면 나중에는 0의 수렴을 하게 될 거야. 그렇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잘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보다 작을 때 이 수열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해요. 그렇지. 네. 잘 이해했네. 그럼 이제 어떤 유형이 나오든 수열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문제는 다 풀 수 있겠지? 네.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봤었던 문제 이제 네. 한번 공식 가지고 풀어볼까? 네. 분모가 2차고 분자가 2차니까 둘이 같잖아요. 그럼 앞에 개수로 계산을 하면 3분의 8이 나와요. 그렇지, 그렇지. 셋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되게 잘 이해했네. 이렇게 공식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 문제에 바로 적용해보면 쉽게 풀이 유형을 익힐 수 있다. 네, 사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공식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고 한 번에 생각이 나면 좋은데 정확하게 막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 네. 그래서 내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바로 내가 도움을 받은 방법인데 삼각형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야. 혹시 삼각형의 넓이 하면 뭐가 생각나? 이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렇지, 그렇지. 보통 이거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거의 10가지 가까이 되거든. 한 가지 정도잖아요. 그치. 그치. 되게 신기하지. 이렇게나 많은 방법이 있다는. 네. 아, 이거면은 내가 굳이 하나의 공식만 외우지 않아도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싶어서 나도 이 삼각형의 넓이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했었어. 아까 너가 제일 힘들다고 했던 부분이 미적분이었지. 네. 미적분도 똑같아. 미적분도 지금 이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쉽게요. 근데 제가 좀 접어온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아, 여기 있어요. 이 문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먼저 해볼게.
고민 없이 한 번에 풀어나가는 유경야. 멘티는 그 모습이 신기하기만 한데. 다 된 것 같아. 너무 금방 푸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거 가지고. 아, 나는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는 걸 계속 연습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한 가지 방법이 떠오르고 막 그 뒤에도 여러 방법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 귀찮아도 여러 가지를 알아두는 게 훨씬 좋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가 정리를 해봤어. 첫 번째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는 건데 FE-F0이었잖아.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줘서 하면 어떻게 되지? 0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 그렇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첫 번째 방법을 썼어. 너무 쉬운데? 왜 고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다른 어려운 방법을 생각했던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그래프 때문에 좀 주춤주춤. 그래프를 보고 겁먹는 학생들이 많지. 근데 굳이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아도 미적분의 기본 정리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아니야, 겁먹지 마. 할 수 있어, 우리.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프를 이용했다가 그 다음에는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위에 거보단 좀 복잡하긴 한데 방정식만 연습 잘하면 이것도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럴 때 있잖아. 문제를 봤는데 아 내가 이 공식 알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문제 틀리면 너무 아쉽잖아. 막 허무하잖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 알아두면 굳이 하나가 생각이 안 나도 아 맞아 이것도 있었지 하고 풀 수 있으니까 그런 허무함 이제 느끼지 않아도 돼.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미적분의 경우 실전에서 공식이 생각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그래프나 방정식, 도형을 이용해 푸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호기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사고력을 요하는 심화 문제까지 정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 친구들은 그걸 딱 틀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주어져 있어서 아, 지금 딱 떠오르지 않지만 이렇게 접근해볼까? 이런 사고가 되게 유연하게 나오거든요. 아, 이 문제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풀이라고 한다면 이런 풀이의 알고리즘이 의미가 더 있구나라는 것도 본인이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한번 구사해본다는 게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지루함도 덜하고 본인이 알아나가는 유형들도 많이 채워나갈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나랑 멘토링 하면서 어땠어? 수학을 하도 안 해봤으니까 진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받는 거라 이렇게 막 큰 기대를 하고 오진 않았는데 와서 이제 막 약간 미래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거기에 좀 기대가 돼서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더 노력해서 우리 학교로 왔으면 좋겠어. 우리 학교 신입생으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냥 문제를 딱 봐도 아무리 간단한 거여도 그냥 숫자만 보면 기겁할 정도로 진짜 싫어했었는데 이제 멘토링 하고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아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지? 나도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상황이 생겨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고 싶은 대학교를 오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편견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온 유경량. 세상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다. 앞으로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는 대학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